되지만 같이 네. 멀티만 발견하면 거의 필승 구조인데 아무튼 그 정면을 좀 뚫으려고 자세 병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연덕도 지원까지 이용한 다음에 병력 꽤 많이 기원한 아니, 예. 그리고 지금도 드랍십에 태워서 떨구는 컨트롤을 해줬다기에 아니 언덕 위쪽에 있는 탱크들한테 드랍십에 태워갖고 네. 그 언덕 바로 아래쪽에다가 떨구는 거는 네 근데 너 가다 다 죽기만 예 이재호 선수 너무 그 이쪽 전장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인데 왜냐면 보통 저렇게 조여놓는 어떤 그 쪽의 어떤 그 약점은 확장기지나 본진 등이 취약하거든요. 병력이 이곳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그 조여진 경력을 뚫는 드랍십을 활용해서 뚫는 컨트롤도 예 이재호 선수가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네. 예, 아니 그 아카리아에서 네. 예전에 그 경기도 있었고 근데 아 지금은 그 좀 약간 그 이재호 선수가 예, 평상시 컨디션이 아닌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예. 자원줄 숫자를 맞춰주면서 병력 예. 모으고 드랍십을 갔다가 다 죽고 갔다가 죽고 예. 두 번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 막고 있는 최현호 선수의 라인을 뚫으려고 자원을 소모하고 병력 소모해서 결과적으로는 최현호 선수가 미니맵을 거의 다 장악하고 예. 있어요. 이제는 예 이재호 선수가 가지고 있던 드랍십의 이점도 사라졌고 점차 최현호 선수의 분위기를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앞마당에서 거의 내주기 일본 직전에 확장기지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최현호군요. 네, 이쪽 저쪽에다가 확장해놓고 그 확장기지에 대한 수비 같은 건 별로 신경도 안 쓰지 않고 있는 최현호 선수가 가장 바람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자꾸만 싸우자고 네, 그렇죠. 이거거든요 지금. 내병력 있는 곳에서 싸운다니까 좋죠. 최현호 선수가 네. 방역 재배치할 것도 없고요. 아 이거 최현호 선수가 잡는 분이고 이재호 선수가 시야를 약간 넓게 생각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교전 때 네. 교전 순간마다 이상의 싸움 컨트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드랍십 뭐 4, 5기로 이제 1시 멀티 발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이미 드랍십보다 8시 멀티 또 있거든요. 탱크보다 드랍십이 더 많아야 꽉 찬 것도 아닐 겁니다. 저거다 빼면은 턱 밑에 있는 병력들은 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제는 최현선 선수도 만약에 이재호 선수가 드랍시다 병력 실어갖고 내 멀티 한 군데 타격을 들어오면 거기 버리면 됩니다. 아 그럼 예, 버리고 사실은 예, 밀고 들면 됩니다. 그리고 최현선 선수가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히든 카드로 드랍십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뭐 이게 이제 한시 멀티를 노려도 상관없어요. 네. 최현성 선수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공격 시도할 수도 있어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할 수도 있어, 수비할 수도 있고. 이재호 선수의 이 드랍십 플레이는 사실 3, 4분 전에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많은 병력을 희생시킨 후에 이렇게 작전을 펴고 있어요. 예, 그나마, 예, 그것 맞아. 난 이거조차 내주지 않겠다는 듯 막으러 갑니다. 네. 그러니까 최현성 선수가 드랍십이 없었을 때 이재호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드랍십이었는데 이제는 그 드랍십을 쓸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또 이재호 선수는 그 싸움 과정에서 앞마당 날아갔고요. 이쪽 제이슨은 계속 불안합니다. 이제 자원캐는 데가 8시밖에 없어요. 이재호는요. 야, 최현호 선수. 네, 요즘 뭐 점점 부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 최현성의 이 뭐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 아 좋은데. 아 이재호 선수 스스로 오늘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경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답진 않아요 오늘 경기가요. 그렇죠. 강력한 태체전에 이재호 선수 네. 와, 오늘 잦은 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렇게 되면 더더욱더 난전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재호 선수에게 오늘 그 경기에서의 어떤 약점이 하나의 전쟁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네. 하나 끝나면 또 다른 하나에 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현호 선수는 좋은 겁니다. 이재호 선수가 최현호 선수에게 많이 불리하는 상황에서 역전했던 경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 이번 경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네, 정말 앞으로 선전을 해주더라도 최현성 선수가 아주 뭐 네, 좀 약간 그 오만한 플레이를 하면서 아주 씻을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참으로 네, 좀 역전이 힘들어 네,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외부로 이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아 이게 진작 나왔어야 했어요. 야,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계속 병력을 자, 수비로 웅크리면서 아, 동쪽 보수 병력을 상대편 쳐야 돼요. 마음대로 잡아 먹게는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은 차라리 드랍십을 해야 본진을 들어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현호 선수. 최현호 선수 계속 보죠. 어차피 지금 없는 병력으로 이재호 선수는 네, 이게 거의 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최현성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물론 수비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뭐 같이 수비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준비할 네.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지금부터 좀 몸이 풀린 이재호 선수 아무튼 8시 정도 타격을 주긴 줬고요. 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도 이 지역을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한숨 돌리는 모습인데, 아, 이게 많아요. 네. 아, 필시는 자, 충분한 방어 태세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예, 뭐, 수비하기, 탱크 위주로 수비하기에 좀, 수비하기에 좋은 그 지형적 이점 때문에, 다섯 지역 본진 입성을 바로 하는 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쵸. 추가적으로 한, 신 멀티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네. 지금 이 위기에서 어쨌든 드랍식으로 8시 치고 1시 치고 이런 플레이는 좋아요. 예, 네. 이러면서 뭔가 최현호 선수의 힘을 분산시켜야 네. 됩니다. 네. 진작에 나왔으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네. 원래는 최현성 선수가 맹공을 퍼붓고 있고 이재호 선수가 수비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였을 뿐 최현성 선수가 그렇게 유리한 그립도 아니었거든요. 이재호 선수의 이런 그 어떤 이 기동전이라고 할까요? 기동성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진작 나왔으면 뒤집어졌어도 확 뒤집어질 수도 네, 있는 그렇죠. 경기였어요. 예. 자, 방금 전 교전에서도 근데 교전 잘하네요. 지금은 잘합니다. 8시 그리고 방금 전 1시도 싸우는 네. 게 잘했거든요. 지금 뭐 이재호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곳 8시 멀티를 자신의 기지로 안정적으로 멀티를 돌리고 1시 멀티만 날려버릴 수 있다면 이재호 선수에게서 기회가 물론 생깁니다. 네. 근데 지금 1시 멀티 타격이 계속 막히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자, 이쪽 7, 8 사이에도 견제하고 있습니다만 아, 최연석 병력만은 최연석 갑니다만 이제 요 한 타임에 한 번 더 막아준다면 이쪽 쪽에 자, 심한 견제 보일 수 있을지 네, 워낙 최연석 선수가 부유하고 네, 물량이 많아서 그냥 이거 멀티를 내주면 이재호 선수 답 없죠 이제 네. 아무튼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만 수위 병력 갑니까? 아, 근데 최현성의 병력이 군데군데 많고 이제 집중하고 있거든요. 최현성도 상대편의 기지가 늘어난 것도 이제 보진 않습니다, 그대로. 네, 드랍십이 어디로 가나 여기를 지키러 오나요? 네, 수비를 해줍니까? 네, 이재호 선수는 이기려면은 수비를 좀 해야죠. 네, 이런 거 좋죠.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문제는 이재호 선수가 저렇게 정신없이, 견제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손 쓸 곳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최현성의 밑쪽 라인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꽤, 아무튼 아래쪽은 다 밀었습니다. 두 군데 확장기를 다 밀긴 밀었어요. 당분간에는 네. 자원을 캐스트 곳을 찾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1시, 7시 번갈아가면서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니맵을 보시면은 녹색 점들이 늘어나죠. 네. 늘어나고 있죠. 아, 그리고 3시까지 밀리면 지금 6시에는 자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재호 선수가 최현성 선수의 7시 지역 앞마당을 그 언덕 지역을 장악함으로 해서 이제 타격을 한 거,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는 물론 당연히 수점이니까 네. 좋죠. 그렇지만 아 그건 결정적이 그렇죠. 안 합니다. 예. 지금 이재호 선수의 느낌은 어떤 역전을 위한 예. 아, 아, 예. 아 이재호 그러니까 최현성의 박정 그 전략적인 플레이를 잘 알아서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후의 플레이가